엘라스틴은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엘라스틴도 이제 세대에 걸쳐서 발전을 해왔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전신 탄력의 핵심 키워드는 천연 라텍스 말 엘라스틴입니다. 라텍스. 라텍스 원래 침대에 있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 라텍스 하면은 이제 탄력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3세대 엘라스틴인 말 엘라스틴은 이 말의 목 뒷부분에 위치한 항 인대에서 유래를 합니다. 말은 빠른 속도로 달려야 하기 때문에 이 항 인대의 탄력 성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 탄력 성분인 데스모신이 일반 엘라스틴에 비해서 약 7배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와, 7배. 말만 들으면 근데 사실 잘 느낌이 안 오는데 7개나 그렇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자, 한쪽은 일반 엘라스틴, 네. 그리고 다른 한쪽은 데스모신의 함량이 풍부한 이 말 엘라스틴입니다. 네. 자, 각각의 엘라스틴에 같은 압력을 가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엘라스틴의 압력을 가하면 아이고, 쉽게 뭉개져 버리는데요. 네. 자, 박살 났죠? 네, 진짜 완전 박살 났어요. 근데 이제 데스모신이 풍부한 말 엘라스틴에 같은 압력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탱글! 온통 탱글탱글네. 탱탱하죠? 젤라틴 같아. 탱탱해요. 네, 이렇게 이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 달라가 엄청 완전 다르네. 그렇죠? 이제 즉 엘라스틴 속의 탄력 성분인 데스모신 함량에 따라서 이 피부 탄력이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 탄력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탄력이 혈관 질환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엘라스틴이 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엘라스틴은 수축, 이완을 해야 하는 혈관 탄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데요. 고혈압을 유발한 쥐에게 4주간 엘라스틴을 섭취하게 하였더니 고혈압에 의한 혈관 손상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우리가 이제 16주간 이 엘라스틴을 섭취한 결과 이 혈관 탄력에 유의미하게 향상이 됐고요. 특히 이 40대에서 50대에서 혈관 건강, 혈관 노화가 아주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자신만의 비법으로 피부 동안은 물론 혈관 건강까지 지켜낸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만나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와. 오늘 주인공이신 것 같죠? 안녕하세요. 저만의 비법으로 동안 피부와 혈관 건강을 되찾은 52세 김인경이라고 합니다. 52세? 52세? 주름도 없네요. 72년생. 72년생인데. 와우. 평소에 주변에서 피부가 탄력이 좋고 깨끗하단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 나이 말씀드리면 오, 진짜 50대 맞아? 왜 이렇게 탱탱해? 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저 뭐야? 어? 뭐 하는 거예요? 아, 얼마나 빨리 없어지는지. 와. 금방 사라졌네. 그새 사라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 듣고 나면 기분이 좋고 너무 감사해요.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상상이 잘 안 되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손발이 많이 저리더라고요. 손도 저리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만경이 오면 이런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혈관 질환도 결국은 혈관 탄력이 무너져서 생기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몸의 탄력이 무너지면 피부뿐만 아니라 혈관이나 관절 등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신 탄력, 특히 혈관 탄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피부 탄력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와. 저는 전신 탄력을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물병으로도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응? 아, 물병 가지고.
특히 제가 물병 운동을 할 때 꼭 지키는 팁이 있는데요. 물을 꽉 채운 것보다 물병에 반만 물을 채우면 물병 속에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어요. 이렇게 틈틈이 하루 5분씩 물병으로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 혈관에 탄력이 생기고 혈액이 더욱 잘 돌아가게 만들어져서 피부 탄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두 번째 뭐지? 저는 매일 하루에 10분씩 족욕을 하는데요. 네, 족욕은 우리 좋죠. 몸에 혈관이 모여있는 발을 따뜻하게 해줘서 네, 혈관 탄력에도 도움이 좋아요. 되고 또 노폐물 제거 효과도 있어서 피부를 더욱 탱탱하게 해줘요. 특히나 족욕을 할 때 페퍼민트 티백을 같이 넣어주면 피부 염증 완화나 심신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저는 족욕을 할 때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혈관 탄력에 도움이 되는 지압을 해줘요. 지압? 저 이거 해줘야 되는데. 마사지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 또 뭐 드시나요? 뭐지? 저는 평소에 연두부 샐러드 같이 콩이나 두부로 만든 음식을 자주 먹는데요. 또 뭐죠? 뭐지? 또 뭐를 드시네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 몸의 탄력을 유지하는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지? 따로 챙겨 먹는 게 있어요. 제 마지막 비법은 말 엘라스틴이에요. 말 엘라스틴. 우리 몸의 탄력이 무너지면 각종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 엘라스틴이 피부와 혈관, 관절을 비롯한 우리 몸 곳곳의 탄력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와 혈관 등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챙겨 먹고 있어요. 말 엘라스틴을 챙겨 먹으니까 피부도 탄력이 생겨서 더욱 탱탱해진 것 같고 어지럼증이나 손발 저림 같은 증상들도 줄어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모두 놓치지 말고 건강한 인생 즐겨보세요. 대단하다. 피부 봤어요? 네. 역대급. 피부 어쩜 그렇게 탄력이 넘쳐. 와. 탱탱하고 네, 그렇죠. 네. 아, 여자한테 이 피부 탄력은 진짜 자신감이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이 오늘 주인공은 특히나 이 피부 동안이랑 혈관 건강까지 완벽하게 잡으신 분이네요. 그 탄력이 그 인대에도 뭐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엘라스틴도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되나요? 그러게.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엘라스틴은 이제 인대의 구성 성분 중 약 절반 가량을 차지하면서 이 인대의 탄력과 회복 도움을 주는데요. 네. 실제로 엘라스틴을 12주간 섭취시켰더니 무릎의 통증 정도가 약 40% 감소하고 무릎의 경직도는 약 25%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가슴 탄력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이제 또한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던 이 쿠퍼 인대로 이루어진 이 가슴 네. 탄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좋네. 가슴의 높이는 약 한 2mm 정도 상승을 했고 네. 이 가슴의 각도 역시 한 1.5도 정도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 엘라스틴으로 네. 진짜 중년 여성들이 전신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말 엘라스틴 제대로 먹는 꿀팁 없을까요? 네, 첫째로는 엘라스틴의 탄력 성분인 데스모신 함유량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연어 DNA가 함유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연어? 연어 DNA? 네, 이것도 꿀팁인데요. 이제 우리 피부에는 이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이제 합성을 지시하는 DNA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DNA가 나이가 들면 손상되고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의 DNA와 한 95% 정도 이제 흡사한 게 바로 연어 DNA인데 네. 이 연어 DNA를 함께 섭취를 해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먹을 때 주의사항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특이 체질이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케이.